안녕하세요. 저는 공터 이름점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신동부입니다. 와! 오늘 제가 풀어볼 함수에 관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y는 x분의 12의 그래프가 점 a와 마이너스 3을 지날 때 a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먼저 y가 마이너스 3이므로 10을 풀이하면 마이너스 3은 저것도 얘기해줘. a는 x좌표고 마이너스 3은 y좌표. A는 X좌표고 Y는 Y좌표인데 그 이유는 미지수를 알파벳으로 쓸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므로 X가 Y보다 먼저 와야 됩니다. 따라서 Y가 마이너스 3이고 A분의 12이므로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12를 A로 약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12는 양수이므로 A는 무조건 음수이고 11을 3으로 약분되려면 4가 필요하므로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